기분이 들죠? 자, 오늘 우리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 81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건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렬이 나오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반드시 함유 나오므로 관심 있게 정리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81페이지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82페이지 그 표가 있을 겁니다.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표가 나오는데 이 표는 올해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시험 암기를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 81쪽하고 83쪽까지 많게는 84쪽까지 이쪽까지는 좀 잘 체크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용도 지구를 공부할 것입니다. 저기 91페이지에 있는 용도 지구 9개를 또 공부할 것이고 넘어가서 보시면 용도 구역이 나올 건데 100페이지 용도 구역 5개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 기반시설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 나오고요. 오늘 거기까지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128쪽 기반시설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81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조 보시면 건필의 뜻이 나옵니다. 뜻은 꼭 암기하십시오. 건필이 무엇이냐 그러면 밑줄 겁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가로 안에 보면 대지에 그 말은 하나의 대지란 말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다. 그때는 이들 그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 면적 합계로서 건필을 규제해봤고요. 공식. 건필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하고 동그라미 2번은 참고형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참고로 보겠는데 이 건필을 건축할 때 적용토록 하고 있는 목적은 대지 안에 최소한의 빈 땅을 공지를 하는데 공지를 확보토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건필은 건축물의 평면적 규제로 보기 때문에 건필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성질은 없습니다. 2번 볼까요? 용적률 1. 의 아주 중요하고 꼭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것과 암기. 연면적 그 말이 중요하죠. 이것도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 연면적을 플러스 하는 걸 연면적 합계로 하는데 연면적 합계로서 적용하고요. 공식,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걸 용적률 산정을 합니다만은 이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온 연면적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에다가요. 분자에 나온 연면적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이것은 제된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세요. 네 가지 건축물에 존재있는 지하층, 그 다음에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 다음에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는 제된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놓으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82쪽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 3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3번 중요표 용적률을 산정한다. 이제 금방 그 공식이 용적률 산정 공식인데 용적률을 산정하는 경우에 연면적에서 분자인 연면적에서 최해했다 동그라미 최해들은 건축물 부분이 네 가지 있다. 지, 네모, 기억, 니은은 주 네모, 디귿은 피 네모, 리을도 피 네모, 그래서 지주, 피피, 제, 지하층, 지상, 부속, 용도, 주차장, 그 다음에 대피공간, 핀 안전구역. 이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를 한다. 이거 봐주시고, 2번 보면 규제 목적이 나와 있죠. 용적률은
밑에 건축물 높이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받으시고 체크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은 그 말 찾고 두째 줄 건축물 높이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거기 체크. 그 다음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손이 있을 건데요. 연면적 뜻 꼭 암기. 그것도 시험에 나온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거 중요해요. 그때 그거 암기.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그때 각층에 따라 체크하고 동그라미 쳐서 그때 각층은 각층이란 말 속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 지하층도 있고 지상층이 있다면 지하층과 지상층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 이렇게 써놓으세요. 각층이란 말 속에는 지상층과 지하층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네, 지하층의 면적도 포함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의 연면적에는 아까 이거 분자 연면적에서는 기억부터 리을 그 위에 지주 PP 면적을 제한한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 보시면 자, 이 용도적별 건폐 용률을 최대한도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최대한도는 원칙은 국토계획 법률에 따라 규제받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거기다 적 것이고 일반법 이렇게 써보시고 밑에 건축법에 따라 특별법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용도적별 건폐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밑에 박스 여기에 있는 것들 이 규정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서 건물을 짓면 돼요. 다만 이 건축법이 더 특별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 기준을 완화, 강화 동그라미 칩니다.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완화, 강화 동그라미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을 하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이 지정된 용도자 안에서의 건폐 용적률 최대한도는 그따 줄 겁니다. 최대한도까지. 그래 지정된 용도적 용도지랑서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용도적을 생각하면 돼요. 그 여러 가지 있죠. 전용 주거적은 1종 2종 일반 주거적은 1, 2, 3종 준주거지 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리 사무실 있다. 이런 게 있죠.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있다. 보전 생산 자연녹지역 보전 생산 계획 농림 재료 보전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 하는데 이런 용도지 안에서의 건폐 용적률 최대한도는 바로 첫째 밑으로 건너뛰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라 줄 것이고 아까 동그라미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라 줄 것이 1단계 써보시고 그런 범위 내에서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2단계 그 다음에 옆에 특별시부터 군의 조례, 조례까지 밑줄, 특별시부터 군의 조례까지 거기다 적으시고 3단계 이렇게 써놓으세요. 3단계. 그래 이 지정된 용도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는 3단계로 규정해서 규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법규범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 상위법,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행령이 대통령, 그 다음 하위법, 그리고 특강, 특특, 시군 후 조례가 최하위법 이렇게 되죠. 네, 상위법에서 정한 최단도의 부분에서 하위법으로 점질주로 규제를 해나가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로 국토의 계획 및 논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단도하고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단도만 알면 됩니다. 시험 공부로. 이 표가 밑에 있는 표가 그거예요. 밑에 표를 보시면 자, 국토계획법률에 정하고 있는 수치가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가 보이죠. 조례는 특강, 특특, 시군마다 다 지방에서 만든 조례의 내용에 따라 수치가 다르므로 그까지는 우리가 전국에 있는 선생님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토에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 법률하고
대통령령은 수치만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출제를 할 때도 법률할 때 법에다 똥을 쳐봐요. 박스 안 들어와서 법률할 때 법에다 똥을 치고 대통령령 할 때 령에다 똥을 쳐요.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뭐라 한다? 법령.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법령에서만 출제가 되므로 절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해는 해두실 필요가 있다. 지정된 용도조 안에서의 건필과 용도를 재단되는 3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1단계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 2단계는 대통령령, 3단계는 뭐다고요? 특강특특 시군에서 만든 조례. 그래, 조례까지 생각하시고 그래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실무활동할 때는 이 땅을 구입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저희는 건필 용도로 채던 얼마입니까? 라고 바로 중개인들이 물어보면 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까지 파악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걸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토지가 바로 서울특별시였으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봐야 될 것이고 대전광시였으면 대전광시 조례를 봐야 될 것이고 부산광시였으면 부산광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 그 지역별로 조례 등은 이 범주 내에서 여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범위 내에서 다시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 수치까지를 파악하고 실무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수치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이 표 법령에서 나오는 수치에서 올해 함정이 나올 것이니까 이 수치를 꼭 암기해야 됩니다. 먼저 이 건폐를 볼까요?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로 최단들 것 같으면 먼저 주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상 거기다 땅을 쳐요. 주거 적을 때 주에다 땅을 치고 상업 적을 때 상에다 땅을 치고 오른쪽 공업 적을 때 공, 녹 적을 때 녹에다 머리째 따봐요. 그리고 보전 관리할 때 보, 생산 관리할 때 생, 계획 관리할 때 계획 땅을 쳐요. 머리째 따가지고 갑니다. 보생계 똥을 암치고요. 그 다음에 농림 적을 때 농, 체능 보조할 때 차 똥을 암칩니다. 그래서 아홉 개 있다 똥을 쳐보세요. 다시 한번 주, 상, 공, 녹 네 개 있다가 보, 생, 개, 농자 똥을 암치죠. 이 아홉 가지 지역을 순서대로 머리에다 넣으시고 이 아홉 가지의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로 최단되는 법률에서 국토개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보면 자 다시 갑니다. 주거적은 70할 때 7 동그라미, 상업적은 90할 때 9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업적 7, 녹적 때 2, 그 다음에 관리적 3가지 있죠. 보생계할 때 보생은 20, 20이죠. 계획은 40, 그리고 농림재포조는 20, 20. 그래서 이걸 꼭 암기해야 돼요. 주상공록에서 7, 9, 7, 2, 보생계 농자는 2, 2, 4, 2, 2 이렇게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최단들 볼까요? 용적률 최단도 보면 바로 이 주거적은 500을 때에 5에다 더암치고 그리고 상업적은 1500을 때 15에다 더암치고 그 다음에 공업적은 400을 때 4, 녹적은 100을 때 1. 그래서 뒤에는 똑같으니까 00% 이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있는 수치만 좀 짝짝 암기하세요. 주상공록에서 5, 1, 5, 4, 1, 5, 1, 5, 4, 1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500, 1500, 400, 100% 이하. 그 다음에 밑에 그 보생계 농자는 보생계 농자 있죠. 보생계 농자. 거기 보면 바로 80, 80, 100. 80 이렇게 되는데 계획 과정만 100% 이하고 나머지는 다 80 이하입니다. 비도식은 그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 건폐로 채던들을 대통령에서 다시 용도적 주거적을 6개로 수입을 하고 6개의 건폐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70% 이하 범위에서만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걸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대통령령인 것을 보면 주거적이 6가로 세분됩니다.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를 5, 5, 6, 6, 5, 7 이렇게 동원하셔 보세요.
5566657 한번 쉬고, 그다음에 상업적은 머리자 따서 동그라미 칩니다. 중일육은 동그라미 쳐봐요. 중일육군 동그라미 쳐서 9887 동그라미 칩니다. 9887. 그다음에 전용 일반 준 공업적일 때 머리자 따서 전일준 공업적에서 머리자 따 전자 일자 준자 전일준 공업적은 다 777 동그라미 칩니다. 777. 그다음에 보생자 녹지적 머리자 따서 보생자 녹지적은 다 2222. 그다음에 끝났죠. 아까 했으니까 이와 같이 바로 검표율의 최단들을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용적률 볼까요? 용적률을 보면 이 세분된 지역별 용적률 최단도 보면 제1종 전용 주거는 5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 50% 이상 그 말인데요, 10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범주 내에서 각각 특각 특특 시군 후 조례로 정하도록 임합니다. 네, 조례에서 정할 때는 이 수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것은 다 앞에 있는 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용적률 최단도와 관련하여 최대한도를 알면 되니까, 최대한도. 최소한도는 몰라도 되고요. 최대한도만 알면 되니까 뒤에 있는 수치만 우리가 기억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이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냐 그러면 100% 이하다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앞에 있는 거 50, 밑에 100, 100, 150 물결 있죠. 이렇게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보이게 지워도 상관없다 하겠습니다. 50에서 그 물결, 100에서 물결, 앞에 있는 건 싹 지워버려 안 보이게. 그리고 뒤에 것만 딱 살려서 암기를 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얼마냐 그러면 100% 이하다 이렇게 100% 기준 잡아보세요. 100% 네모 쳐보세요. 네모 쳐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거기다 보세요. 100% 했다가 기준 잡았다면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50%. 이렇게. 그래, 규칙을 정해서 머리에다 넣어야 되겠는데,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있다 이렇게 딱 순서 머리에다 넣고, 제 1종은 1종이니까 100% 플러스 50% 하면 150, 200, 250, 300 동그라미 알겠죠?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은 다섯 자니까 500% 이하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준 주거지역까지 딱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전용 일반 준 공업주도 규칙이 정됩니다. 전용 일반 준 공업주 세 개를 묶어가지고 오른쪽에서 볼까요? 300에다 딱 네모치고 플러스 50% 하면 되죠. 300, 350, 400 세 개 딱 묶어놓고요. 앞에 있는 것은 몰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상업적을 보죠. 상업적은 중일육군을 먼저 순서를 남겨하세요. 중일육군. 중일육군에서 중심이 1500입니다. 1500에다 딱 기준 잡고 마이너스 200% 옆에다 써놓습니다. 그러면 1300, 1100, 900% 되죠. 그 다음에 녹지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생자가 있는데 보호점만 80% 이하이고 나머지 생자는 100% 이하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했던 것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뒤에 것은. 뒤에 것은 지워버리세요. 뭐 50, 80, 50, 80, 100, 50, 100 이런 게 있는데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혼란스러우니까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앞에 거 아까 그걸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손이 있을 건데 계획과정에서 용적률을 조금 전에 100% 이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성장관리반을 수립했다면 성장관리반이 수립된 계획과정의 경우는 조례로 125번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화 앞에다 용적률 이렇게 써보세요. 용적률을 박스 밑에 그래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할 때 완화 앞에다가 용적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84페이지 이제 특수장소에서의 검표율로 완화하는데요.
박스, 위에 있는 박스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위에 있는 박스에다가 용적률. 용적률 완화 적용 써놓으세요. 그래, 이 특수 장소에서는 용적, 미안합니다. 용적률이라 건필, 건필 채세요. 다시 수정. 다시 써. 다시 한번 박스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컴페르 적용 완화. 이렇게. 다시 한번. 컴페르 적용 완화. 그래, 이 특수 장소에서는 컴페를 좀 완화해서 건축 면적을 크게 확보하도록 봐주고 있는데, 자연 녹지에 지정되는 개발 증조가 있으면 컴페를 얼마 완화했냐? 30%. 도시역 여허지역. 도시역 여허지역에 따라 줄 거 보세요. 밑에 따 씁니다. 관리 적을 때 관 써봐요. 농림 적을 때 농. 자연환경 보호 적을 때 차. 이걸 도시역 여허지역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래요? 이해를 도모하겠어? 83페이지 가보세요. 83페이지 보면 아까 그 표 있었죠? 표에 보면 관리 적이 3개 보이고 농림 적 자연 보호 적 있잖아요. 그걸 묶어봐요. 관리 적하고 농림 적하고 자연 보호 적. 여러분 아시도록 세 개를 묶어서 읽겠습니다. 도시, 지역, 에흐, 지역. 에자가 밖에 자거든요. 그래, 앞에 있는 것이 다 도시역 안에를 내포하는 지역들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도시역 여허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공부할 때 도시역 여허지 가면 어디를 말하는가? 관리적하고 농림적하고 자연 보존적을 의미한다. 그래, 이 도시역 여허지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 증조가 있다. 그러면 건폐를 얼마까지 풀어주냐? 40까지 풀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양 복용 건폐의 40도 이하, 자연공원 60, 칠학 지구할 때 치자 앞에다 여러분 말씀하도록 자연을 써봐요. 자연. 칠학 지구할 때 치자 앞에다 자연. 칠학 지구가 두 개 있거든요. 집단 칠학 지구하고 자연 칠학 지구가 있는데, 집단 칠학지가 가라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 집단 칠학지는 개발 제한과 지금 관련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하지만, 자연 칠학지에서는 건폐를 60% 이하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상당히 많이 풀어주죠. 그 다음에 이 농공단지는 바로 얼마를 풀었냐? 70% 이하. 그리고 공업적은, 자, 공업적에 따라 줄까 봐요. 원래 공업적이 70% 이하거든요. 건폐율이. 근데 공업적의 국가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80까지 완화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기준을 보면 박스로 들어가셔서 도시역 여허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지역은 100% 이하까지, 수산양 보호구역 80, 자연공원 100% 이하, 도시역 에해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위는 150% 이하까지 완화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규정을 가지고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한 문제. 근데 올해 나오기는 좀 그러니까 올해는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있는 표에서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되니까 이 표를 철저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용도, 지역 안에다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건폐를 하고 용적률로 최단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이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자로 국토계획법률이라고 하겠는데,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하면 국토를
그게 네 가지 지역, 도시, 관리, 농림 지역, 차량 보존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역은 다시 간을 세, 나눌 분, 세분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도시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이 관리역도 세분을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농림하고 재난보증은 세분이 안 되죠. 농자 그대로 가죠.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률에 의하면 국토는 크게 구적으로 편지되어 있다. 구적. 이 순서를 암기해야 돼요. 주, 상, 공, 녹 한번 쉬고. 보생의 농자. 이때 이 지역을 도시역 내에 이렇게 하고요. 이 지역은 도시역 여허지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때 이 구적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최단들을 국토계획법률에서 1단계로 규정해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규제하고 있냐? 건폐율 주상공록에서 약자로 7, 9, 7, 2 뒤에는 똑같습니다. 0% 이하다 이겁니다. 이것도 0% 이하, 0% 이하, 0% 이하 이렇게. 그래서 주상공록에서 7972 이것부터 암기해야 돼요. 순서도 알겠죠? 7972. 그다음에 보생의 농자는 비도식인데요. 보존성이 강한 지역인 만큼 건폐를 적게 인정합니다. 2로 끝났는데 2로 다 밀어버린 돼요. 2 이렇게. 근데 2로 밀려고 했는데 개가 퍼뜩 일어나면서 나는 아니다고 딱 그럽니다. 그래서 딱 때렸더니 죽어버렸어. 죽을 사에서 4. 개사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데. 개사. 개만 다르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20% 이하, 20, 40, 40% 이하, 20, 20% 이하. 이 수치 꼭 암기. 그 다음에 이 용적률을 보면 용적률은 바로 주상공록에서 아까 5, 다른 것만 1호, 4, 1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뒤에는 똑같다. 00% 이하. 그래, 00% 이하. 이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도시역 여허적인 보호생 농량은 다 80 이하입니다. 그래, 80 이하인데 또 개만 다르다는 겁니다. 80 이하인데 뭐만 다르다고요? 개만 다릅니다. 개만 100% 이하다. 그래서 이 계획과정만 특별히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개 400 이렇게 해서 암기해 놓으세요. 개 400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 80 이렇게 암기해버리고 개 400 이거 꼭 암기해야 돼요. 계획과정 얼마다고요? 개 400 암기. 자, 그럼 이제 봐봐요. 도시역 여정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도시역 안에만 잘 정리하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죠. 도시역 안에 있는 땅, 도시역에 있는 땅은 주상공녹으로 법률에서 국토계획법률에서 세분해 놓고 있지만 다시 국토계획법률 시행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시 세분을 하게 돼요. 주거적은 6개로 세분화 작업을 해놓죠. 어떻게 세분화하고 있느냐? 전용 1종하고 2종, 3종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적으로서 3종까지, 1종, 2종, 3종까지 세분을 해놓고 준 주거적 이렇게 6가지로 세분하죠.
이걸 순서대로 머리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업적은 네 가지로 세분하죠. 약자로 중심할 때 중,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법률에서 중일육군. 공업적은 세 가지로 세분하지 않습니까? 전용, 일반, 준공업적으로. 더 이상 세분 안 됩니다. 녹지역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하죠. 보전, 생산, 자연, 보생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용도 지역을 대통령령에서 세분화 시켜놓고 이 대통령을 통해서 2단계로 다시 건폐율과 용도를 최단들을 규정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보면 이 주거적 경우 건폐율은 아까 법률에서 70% 이하로 법률에서 정해라라고 하위 경우 대통령한테 바로 임합니다. 임받았던 대통령령 통해서 70% 이하의 법률에서 이제 세분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해 나가고 있는데 정해 나갈 때 전용 1, 2종은 다 얼마냐? 50% 이하. 일반 1종은 다 60% 이하. 3종은 50. 준주거적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70% 이하. 이렇게 되죠. 이걸 수치로 암기해야 돼요.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주거적에서 5, 5, 6, 6, 5, 7. 뒤에는 00% 이하니까. 알겠죠? 암기할 수 있죠? 그래, 50% 이하. 60, 60, 50, 70%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상업적 볼까요? 상업적은 법률에서 90% 이하의 법률에서 정하도록 대통령한테 임합니다. 대통령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90%를 초과를 보면서 다시 정해 나가죠. 그래, 어떻게 정하느냐? 중일육은 암기 이거 순서 중일육을 해가지고 9, 8, 8, 7 이렇게 알죠? 9, 8, 8, 7. 9, 8, 8, 7. 90, 80, 80, 70이야. 공업적은 법률에서 70% 이하의 법률에서 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 70으로 인정해 주죠. 777. 녹지역 20% 이하의 법률에서 정하라고 대통령한테 임합니다. 대통령에서 받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 20, 20 주었습니다. 알겠죠? 이, 이걸 수치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봐보세요. 이 용적률 최대한들 보면 이 법률에서야 주거지역 다500% 이하의 법률 정해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임했는데 임받아 대통령에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최대 한도가 100% 이하입니다. 여기다 플러스 몇 퍼센트 하면 된다고 그랬나요? 50% 그러면 바로 150이 되고요, 200이 되고요, 250이 되고요, 300이 되잖아요. 이준 주거지역만 범위를 정하는 500% 그대로 받아먹습니다. 500%야. 그래서 이준 주거지역의 땅값이 실로 비싸요. 그 다음에 규칙이 또 적용되는 지역이 있죠. 공업지역이 그건데요. 전용 공업지역은 아까 이 규칙 300에서 끝났죠. 그걸 들고 오세요. 그래서 플러스 50%도 해봅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이 300, 그 다음에 일반은 350, 준 공업지역은 400%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업적 바로 법률에서요, 1500% 이하의 법률에서 정하라고 대통령한테 임합니다. 대통령에서 받아서, 예, 중심은 1500 줍니다. 최단도. 그래서 땅값이 제일 비싸요. 마이너스 이제 밑으로 들어갈수록 200을 빼줍니다. 200%. 그러면 1300, 1100, 900% 이하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녹지역은 법률에서야 100% 이하 법률에서 정해라. 알겠습니다. 대통령에서. 보전만 80% 이하이고 나머지는 100을 그대로 인정해 주죠. 이렇게 끝납니다. 이 수치는 철저하게 암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3단계로요. 이 각각의 지방시에 맞게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의해서 만든 처리로 6대 광시, 6대 광시에 있는 저 의해서 만든 처리로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의해서 시군에 있는 의회에서 각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시군계조례로 전국적으로
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걸 3단계로 규제한다 그러죠. 3단계로. 그래. 이때 이 조례은 이 상위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이 수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수치에. 그래서 이걸 종교로 정하면 되는데 아무리 높게 인정해도 제1종 전용조거증 건폐율 50을 초과할 수 없고 용증을 100% 초과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 한도에서만 정해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시험장에 들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험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 수치하고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이 수치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이렇게 표현을 법령상 용도적별 건폐율로 최도한도다. 연결이 틀린 거 한다든가 최도한도가 가장 큰 지역부터 작은 지역선으로 바르게 연결된 이런 거에 출제인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이 표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한 문제.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보았던 이 건폐율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용도적에서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건축물 이렇게 주어진 대지 안에서 건축하게 될 때 이 대지가요 천정부터다 면적이 천정부터면 이 안에 주어진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올린다 합시다. 이렇게 올리게 될 때 이걸 밑바닥을 건축 면적을 합니다. 이 건축 면적의 최대 규모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건폐율과 용적률 중 무엇일까요? 둘 중 무엇에 의해서 이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할까요? 혹시나 시간 없으니까 건폐율이다 이거 알겠죠? 뭐요? 건폐율. 그래 이 건폐율을 통해서 이 크기를 규제합니다. 건축물의 1층 밑바닥 크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용적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1층, 2층 올리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올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릴 때에 이것보로 바닥이라고 그래. 각층 바닥에 이 바닥 면적, 이 바닥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이어서 이걸 다 뿌려쓴다. 그래서 이을린, 그래. 각층 바닥 면적을 싹 연이어서 합계한 것을 연면적이라. 연면적, 이 연면적의 최대 규모.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뭐냐? 용률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이해되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규제하고 건축 면적은? 건축 면적은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요. 건폐율이 건축 면적일 때 건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 건축폐율이랑 건폐율이란 것은 이 주어진 대지 안에서 이 건축 면적을 가지고 덮어갈 수 있는 비율을 규제하는 것이 건폐율. 폐자가 덮을 폐예요. 그래 이제 정확하게 건폐율 뜻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암기해야 돼요. 건폐율이 무엇이냐 그러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크기를 말한다? 무슨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 건폐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산정합니다. 건폐율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이걸 달다 놔야 돼요. 알겠죠? 이때 이 대지가요 저기 제1종 전용 주거지 있는 대지라 합시다. 제1종 전용 주거지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얼마입니까? 제1종 전용
주거적 있는 퇴지라면 그 은폐를 최단도가 바로 50% 이하에 있죠. 최단도가. 그러면 천의 퇴지가 있다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그렇죠. 500까지. 500제곱미터까지. 이 500제곱미터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요. 역으로 이제 건축 면적을 확보하고 난 후 이 대지 안에는 빈 땅을 공지를 하는데 공지가 대지 안에 공지가 약 500 확보되죠. 빈 땅이. 그래서 이 대지 안에 빈 땅을 확보토록 함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규제 가지고 공지를 확보토록 하냐? 그 은폐를 적용토록 해서 이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봐 보세요. 이 대지가 만약 자기 자연 환경 보전적에 있는 대의라 합시다. 자연환경 보전적에 있는 대의라면 자연환경 보전적 그 은폐를 얼마에 인정됩니까? 20% 이하밖에 인정 안 되죠. 20% 이하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대지가 천이 존재하고 있다. 거기다 이 건축면적 확보할 때 최대한도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200제곱미터까지만. 역으로 해석하면 바로 800이라고 하는 빈 땅을 나눠야 되죠. 공기를 확보해야 되죠. 그러면 토지 용도가 떨어져 보잖아요. 건축면적의 크기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전성이 강한 용도일수록 건축면적 크기는 적게 확보하도록 규제한다. 건폐를 그래서 적게 인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이 대지가 저기 중심 상업지에 존재하는 대지라 합시다. 중심 상업지에 얼마나 인정됩니까? 90% 이하나 인정되죠, 아까. 그쵸? 그래, 이 대지가 중심 상업적 있는 대지라면, 건폐를 찾는 데가 90% 이하 인정되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900까지는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쵸? 900까지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해석하면, 빈 땅인 공지는 100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대지 안에 주어지는 건폐를 찾는 데가 크면 클수록, 확보 가능한 건축면적의 크기가 커지고 대지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땅값은 비싸고 건폐를 채던 데가 적게 인정되면 토지 용도가 떨어진다. 건축면적 크기가 줄어드니까 또 건축물을 적게 질 수밖에 없으니까 땅값은 낮게 형성돼서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금방 이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대지가 있었는데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이 땅이 아까 중심 상업지에 있다 가정하자. 아까 중심 상업지는 건폐를 채던데 얼마였나요? 90% 이하에 있죠. 그런데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이 갑돈이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갑돈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한동을 세웠어요. 건축점이 없어가지고. 한동 세워가지고 건축물을 올렸는데 건축 면적은 바로 450제곱미터를 잡고 올렸다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한동 올려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길거리 옆에서 가지고 엄청 나왔어요. 돈이 많이 이제 나름대로 준비가 됐네요. 돈 좀 수익이 올려가지고 이제 저축해가지고 건축장을 준비해서 또 한동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건축하고 싶다. 뭐 붙여도 되고 별동으로 세워도 되고 이렇게 세운다면 이제 이 주어진 건폐를 최단도 90%를 다 써먹고 싶다. 그럴 때 이 한동은 건축면적을 최대 얼마까지 확보될까요? 또 한동이 건물 세울 때게 최단도 450. 아까 총 그 상업적의 중심 상업적의 건폐를 최단도 90% 인정된다. 그 말은 주어진 대안에 바로 대지 면적이 1000이라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900까지 확보 가능하다고 했죠. 900제곱미터까지. 그렇죠? 900제곱미터까지. 그래서 이 한동 세워놓고 또 한동을 별동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때 이 주어진 건폐를 다 활용하여 증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900을 채우면 돼요. 합해가지고. 900. 900을 확보하면 되니까 이미 450 존재한 상태에서 또 한동을 세울 때는 450제곱미터까지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
450까지만 확보했는데 여기 봐봐요. 이걸 500을 확보해서 증축했다. 그러면 이건 위반이 돼요. 뭘 초과하게 됐냐? 건폐를 초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반을 치면 되니까 바로 건축해서는 안 될 겁니다. 450정도 가지만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건축면적, 건축면적 합해서 건축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플러스에서. 그래서 이 만약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갔다. 그러면 건폐를 취할 때는 건축면적 합계로서 규제한다. 이 말. 이해돼요? 그렇죠? 건폐를 아까 최대한도 90% 했다. 대지가 1000이었다. 1000정도 했다. 그러면 바로 두 동 이상 세울 때는 한 동의 건축면적 또 한 동의 건축면적을 싹 풀어서 해서 바로 이 대지 면적이 1000정도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아까 900까지 가능하다 했는데 900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건축면적 합계로서 규제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건폐를 적용했게 되면 건축물의 윗바닥인 수평적 규모만 규제하지 높이를 규제하는 성질은 건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건폐를 먼저 적용해서 건축면적 확보하고 그 다음에 층층이 올리게 되는데 층층이 올릴 때는 이걸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법에서도 건폐를 먼저 등장시켜서 규정해놓고 나중에 용적률을 등장시켜서 규제해놓고 있는 이유가 건물을 짓 때는 양자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건폐를 먼저 적용해서 건축물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하셔. 자, 이때 이제 이 용적률 항시 무엇이냐면은 아까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용자가 뭐냐면 얼굴용이에요. 적자가 쌓을적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지하층은 건물 얼굴이 아니니까 규제하지 않고 이 용적률을 통해서 지상에 노출된 것만 건축물 얼굴로 크게 봐서 규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용자가 얼굴용이요. 적자가 쌓을적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층층이 쌓아갈 때 그 규모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용적률로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용적률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합니다. 이때 용적률을 산정한다. 이걸 용적률 산정이라고 그래 계산한다. 용적률 산정 시 이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의 네 가지 부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약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 주, 피, 비. 이건 제한다. 이것들을 설치를 권장해서 제한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만 그러는 거예요? 자, 원래 연면적 뜻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면적 뜻도 꼭 암기.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의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그 말이죠. 지표면, 땅바닥을 지표면이라 합니다. 땅바닥 아래, 지표면 아래 있는 층은 지하층이라 하죠. 지하층. 지하층. 그리고 지상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때 연면이라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자, 그래 합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대지가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 면적은 1000정부터이고 1층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층은 바로 부속 용도의 주차로 되어 있다 합시다. 부속 용도 주차장이라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
주택. 이게 다가구로 합시다. 다가구. 단독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층 바닥면적 크기는, 각층 바닥면적은 각각 다 20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그러면 각층 바닥면적 다 합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싹 바닥면 합산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가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 이때 각층은 지하층 빠진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포함된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 잡기를 연밀하니까 이 건축물 연면적은 얼마냐 하면 1000제곱미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200 해서 1000. 근데 이 건축물의 용적률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또 이걸 갖다 이해하면서 접목해 풀어야 되겠죠. 대지 면적이 아까 1000이니까 여기다 갖다 대고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은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바로 그 건축물의 지주 빅피하시면 재준다 그랬죠. 그래 빼줄 건두개 있죠. 지하층하고 지상 부속용 주차 빼주죠.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남죠. 그러면 여기는 6 100제곱미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적용도는 용적률 최단 용적률 얼마냐 지금 약분하면 날리면 60%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이 바로 용적률은 건축물 건축할 때에 바로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지시하는데 여기 보십시다. 이 대지가요, 이 대지가야 있는데 이 대지가 1000이다, 1000제곱미터. 그리고 이 대지가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라 합시다.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얼마 있는가? 50%야. 용률 얼마 있는가? 300%야. 아까 했죠. 이렇게 역을 다 적용해서 이 대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지상에다 순수하게 주택만 건축한다 합시다. 주택만. 그리고 1층 바닥면적 크기는 1층 바닥면적 크기는 각층 바닥면적 크기는 각층 바닥면적은 건축면적 크기하고 각해 건축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 각층 바닥면적 크기는 건축면적 크기하고 똑같이 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순수하게 주택만 건축하고자 할때 먼저 밑바닥 건축면적 건폐율을 통해서 적용받죠. 건폐율이 50% 적용되니까 건축면적 최대 500제곱미터를 잡고 건축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건축면적하고 각층 바닥면적 크기는 똑같이 올린다고 그랬죠. 500에서 잡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을 주택 만들어서 올린다 합시다. 주택. 또 2층도 주택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3층. 계속 이렇게 끝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못 올릴까요? 올리는데 한계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규제하니까? 용률을 통해서 규제하니까. 그러면 주택 넣는다 할 때에 몇층 올리면 끝나냐? 이런 것들을 용적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용적률을 통해서. 이때 각층 바닥면적하고 건축면적 크기를 똑같이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층수는 대략 이렇게 하면 돼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용률이 300%니까 건폐율 아까 얼마 했나요? 50% 했죠? 300을 5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6 나오죠? 그래서 6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층. 6층. 그러면 봐봐요.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야 봐보세요. 주어진 대지가 1000이다. 주어진 대지 면적이 1000이었다. 주어진 대지 면적이 1000이었다. 1000제곱미터. 그리고 그 대지의 정도는 용률의 300%다. 최대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지 면적의 3배까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000의 3배는
3을 곱하면 되죠. 3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3,000. 그쵸? 얼마요? 3,000. 3,000 좁도까지 확보돼. 근데 이 3,000이라고 하는 연면적 확보할 때에 그 건물에다 지주 피표를 든다면 이거 포함해서 3,000이에요? 빼고도 3,000이에요? 제하고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여기 순수하게 주택만 집어든다면 500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한층 더 올리면 3,000 다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으로 몇 층 지면 끝나느냐? 6층 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치면 이때 주택 한 층 돌렸다. 돈 많다고 해서 이거 돼? 안 돼? 안 돼. 이때는 이제 뭘 초과했다고 하냐? 용률을 초과했다. 이 방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돼. 주택으로 칠 때는. 고로 이 용적률로 적용이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해버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높이를 규제해버리구나.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를 규제해버리구나. 수직적 규모. 수익적 규모를 제한해버리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용률은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대지 소유자가요, 봐봐. 땅을 파가지고 지하층을 또 넣는다고 가정할까? 지하층을 넣어가지고 여기 바닥 면적 500 잡았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해서 3,000이요. 이거 빼고도 3,000이라고 쌀까요? 빼고도 3,000. 그래서 지하층은 계속 파고 들어가도 이 지하층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지하층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건물주가요, 1층에다 기둥만 집어넣고 부속용 주차장 설치했다 합시다. 부속용 주차장. 500을 주차장 잡아다가지고 집어넣었다면 이 500도 빼주는 거예요. 저 3,000이라는 면적을 계산할 때, 연면적. 그러면 주택으로 또 올리고 싶을 때는 높이 제한만 없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까지 올려도 합법적이에요. 여기까지. 그렇죠? 500 빼주니까. 이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만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봐봐요. 이, 아까 이 건물주가 자기 똑같은 채 3종 일반 주거져 있는 땅인데, 여기 땅은 또 이렇게 하나 1,000제곱미터짜리 땅을 가지고 다 정해봐요. 똑같은 조건은. 제 3종 일반 주거지고, 대지면 이렇고, 건폐는 최단 50, 용률 300% 적용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건물 쳐놓고, 그 다음에 건축자금이 없어서 여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한동 먼저 조금만 지어놨어요. 건축면적은 300제곱미터로 잡고 건축면적하고 각층 바닥면적 크기를 똑같이 주택으로 쳐서 주택으로 쳐가지고 주택으로 쳐서 여기다 6층 올렸다. 그냥 가정합시다. 6층. 주택으로서 6층 올려놨어요. 주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주택 올렸다 가정해봐. 300. 그러면 이 주택으로 되었을 때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니까 3,6,18 제곱미터죠. 연면적. 이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 원래 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은 아까 최대 얼마까지 확보된다고 3,000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1,800만 써먹었어요. 용적률 300%죠. 이해 돼요? 또 그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이 친구가 한 동을 또 증축한다 가정해봐요. 여기다. 이렇게 증축할 때 이 바닥 면적 얼마까지 확보했냐? 아까 건폐율이 50%니까 300 써먹었어. 30% 써먹었죠? 얼마만 이제 확보할 수 있어? 200. 이 건축 면적하고 각층 바닥 면적 크기를 똑같이 해서 쭉 주택으로 올린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도 몇 층까지 올려도 될까? 똑같이 주택을 올리면 이것도 똑같이 층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주택을 올릴 때 가정을 지금 이렇게 이제 200 주택입니다. 200 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1200이죠. 1200 연면적. 이렇게 이해 돼요? 이때 이 건폐율도 건축면적 합계로서 규제받고요. 아까 야 건폐율이 50% 이하다 그러면 대지 안 했다가 건축면적은 아까 얼마까지 500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동을 세운다 그러면 이 건축면적 건축면적 합계하는 그러면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필도 적용받고 플러스하니까 건축면적 건축면적 플러스 이거 합계라고. 용적률도 똑같아. 여기 연면적 연면적 플러스한다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연면적 합계 뜻 아세요? 알겠죠? 연면적 합계가 총 얼마에 대해 3천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연면적 합계가 총 3천 제곱미터를 초과 안 된다. 연면적 합계로서 규제받는다. 두 동 이상 있을 때는. 여기까지 알면 이제 건평률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께서는 공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된가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은 할 일 뭐냐?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용종을 산정 시 아까 제외되는 거 지주 PP 이건 제외된다. 이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암기.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이냐 쭉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90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90페이지 가로 3번 있잖아요. 가로 3번 용도적 미정 미세분적 생이전 해가지고 그 내용은 본 시험에서 꼭 출제되니까 별표 5개 쳐놓고 쉬었다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쉬었다 하죠.